안녕하세요. 제가 최근에 재미난 경험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최근에 친구한테서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. 이때 그 메시지 요지는 로체스터에 새로운 한국 식당이 생겼는데 제가 가봤는지 아니면 들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자였어요. 제가 이 문자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. 그래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. 얘들아, 얘들아, 선생님이 친구한테서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일까? 아니면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일까? 물어봤는데요. 학생들이 대답을 빨리 못해요. 주저주저해요. 그러다가 한 15초쯤 됐을까?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답은 맞췄어요. 그런데 그 설명은 제가 기대했던,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설명은 아니에요. 그래도 설명은 기특했어요. 그 설명이 뭐냐면, 선생님, 이 친구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은 뭐, 룸메이트가 공부를 해요. 룸메이트 공부해요. 뭐, 제시카 예뻐요. 제시카가 예뻐요. 이런 이가 주격조사. 아침 먹어요. 아침을 먹어요. 사과 좋아해요. 사과를 좋아해요. 을을. 이런 걸 목적격조사. 이런 것들을 많이 빠뜨리고 얘기하거나 쓰는데 지금 이 사람은 식당 다음에 일을 썼다.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.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이 친구가 선생님, 선생님,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기대했다가, 대답을 기대했다가 이제 엉뚱한 대답이 나와서 이건 뭐야 하는데도 정말 또 기특하잖아요. 한국 사람들의 습관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. 그래서 참 재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서 이가 은는 을을 뭐 이런 조사 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들이 바로 이 이가와 은는 쓰는 거, 을을 쓰는 거예요. 특히 이제 미국에 미주권에 있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장 구조가 다르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조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외국인,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, 말은 잘하는데, 공통적으로 있는, 자주 나오는 오류 중에 하나가, 이가, 을, 은, 는을 잘못 쓰는 거. 저희 학생들도 대부분이 눈치를 못 챘어요. 조금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. 정확한 설명은 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, 재미난 에피소드, 그리고 너무 기발한 대답을 해주는 우리 학생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